덥구나. 땀 좀 식혀야겠다. 나는 벌써 딱 한 명이 눈에 들어온다. 무조건 그 사람. 자,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젓가락. 그럼 다들 여기 이제 지내는 동안 뭐 하고 싶은 데이트나 이런 거 있어요? 아, 데이트요? 갑자기 눈들이 다 초롱초롱해졌어. 선율 씨 있으세요? 아, 저는 그 애인이랑 꽃 구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. 아, 혁준 씨는요? 저는 캠핑 가고 싶어요. 캠핑? 캠핑. 네. 바베큐 그거 먹고. 캠핑 좋다. 약간 불 피우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. 여기 저희 옥상 테라스 있잖아요. 아까 올라가 봤는데 바람이 엄청 선선하게 잘 불었거든요. 그냥 좀 시원한 바람 쐬면서 토킹 오바웃 해보고. 맥주 한 잔씩 하면서. 아, 괜찮아.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잘 불더라고요. 밤에 해야겠다. 뭐 밤이면 더 좋고 언제가 됐든 바람 쐬면서 막 이렇게 얘기 대화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끝났습니다. 와우. 와, 드디어. 와, 진짜 고생하셨어요. 오래, 진짜. 오래 기다리셨네.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차려졌어요. 술 혹시 와인 드세요? 네. 네, 와. 좋아요. 아, 저도 와인 먹을게요. 와, 손이 되게 큰 거 보다. 우와. 직접 준비해 오신 거예요? 아, 우와. 이게 보쌈 이런 한식에도 좀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아서. 와, 디테일 대박. 감동이에요. 섬세하다. 우리들의 만남을 위하여. 위하여. 아, 위하여. 위하여. 반갑습니다. 맛있는데? 많이 안 토프하죠? 괜찮죠?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다들 첫인상이 어땠어요? 그냥 딱 보고. 궁금하다. 누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? 아. 그럼 이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? 향수 냄새가 되게 좋았다. 그 아이비리 거 되게 잘 어울린다. 되게 직관적이구나. 그러니까. 아, 나는 그 첫인상 딱 하자마자 나머지 분들은 다 몰랐는데 형은 약간 그 촉이었어. 뭐? 약간 쇼호스트. 오, 오, 우와! 쇼호스트 같은 거. 말 가지고 하는 직업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진짜? 점점 궁금해지네. 진짜 너무 궁금하다. 요거 어때요? 요 깻잎이 또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대체 그 문진거리가 왜 되는지 모르겠던데? 그렇지 않아요? 만약에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제 애인이 해주기 전에 그냥 제가 알아서 떼줄 것 같아요.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냥 내가 해줄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깻잎 떼주는 거?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.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 올려주는 거는 안 되지. 오, 포인트 잘 잡았다. 찬규 씨는요? 저도 잡아주는 건 괜찮은데 올려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올려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배불러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네, 너무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와. 이제 저희 안에서 서로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있다 없다 정도로만. 아, 여기서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? 없다요? 있죠. 아직도 첫날이니까. 그러면 없다 말고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.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. 그게 없다잖아. 아직 잘 모르겠다. 밤이 깊어지면 주어지는 전화의 시간. 단 한 명의 남자에게 오직
30초 동안. 과연 남자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?